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렸거든요. 나비야, 이거 먹어봐. 나비야. 앞뒤로 살짝씩 움직여보고 센터 발라스에서 들린 소리를 내봤는데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어? 이게 뭐지? 저는 무슨 생선 내장이나 그런 건 줄 알고 그거 먹으려고 아픈데 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네, 아니에요. 어, 애기다. 완전 애기네. 지금 낳을 때가 아닌데, 아무래도 덜 성숙한 거죠. 근데 뭔가 자극에 의해서 너무 조산이 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는 걸려있을 수도 있어요. 파산된 채로 그 선도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고 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건지. 앞으로 움직였어요. 움직였어. 이게 뭐야? 골 걸리겠다. 어, 아우 완전 신승이구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귀끝도 너무 차갑고 우리가 너무 반항을 전혀 안 하잖아요. 어쨌든 분만을 했기 때문에 분비물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 혹시나 애기가 남아있을까봐 저는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신장인데 봐. 여긴 치였어. 어? 여기도. 씻어봐야 하는데 여기 완전 폐였는데요? 너무 미안 미안. 저거 다른 검사들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일단 몸에 남아있는 그 태아가 있지는 않아요. 아니면 수유인 정도. 오히려 이 대퇴골과는 허벅지 뼈죠? 허벅지 다리가 그쪽이 부러져 있는 상태여서 이 뒷다리 전체를 이렇게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면 아마 차사고였을 가능성이 크죠. 그 충격 때문에 되게 빨리 조산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치 못한 출산으로 인해서 길에다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빈혈 수치를 측정한 건데요. 수술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출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가 된다면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안 돼요. 제가 오늘 더 먹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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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손을 너무 거부하지 않고 지금 제가 혼자서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착한데 혹시라도 가족이 있는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디서 봐야겠어? 잘 모르겠습니다. 못 봤는데. 모르지. 고양이는 교통사고 잘 나던데. 많이 봤어요, 나. 고양인데요. 몸이 다 까만색이에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결과는 어때요? 수술은 굉장히 잘 됐고요. 처음에 수술 들어갔을 때는 막상 뼈 조각이 너무 많이 이렇게 부러져 있어서 좀 까다롭고 어려운 수술이라 잘 될 수 있을지가 걱정되긴 했는데요. 뭐 긴 시간이긴 했지만 수술 결과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랬어. 수고했어. 여기다가 이렇게. 얘는 엄마를 잃은 애기 고양인데요. 얘는 엄마가 필요하고 이 아이는 아이를 잃은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만나게 해줘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데리고 가서 키우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싶어서 여자친구랑 상의 끝에 오늘 이것도 말씀드리려고 온 거거든요. 금방 적응할 거예요. 성격이 좋아서. 너무 예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얼른 데리고 가서 기분 같아서는 또 활달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고뭉치로 만들고 싶은데 보기 좋네요. 좀 빨리 데려가고 싶어요.